조유진 씨, 강동우 어떤 인물인가요?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그야말로 정의감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인물이고요. 실종 사건을 하나 만나면서 좌천된 상태에서 다시 강남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좀 해결하려고 할수록 소용돌이에 오히려 휘말리게 되는 더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더 불태우게 되는 마치 불과도 같은 예,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감독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더 추가한 거는 네. 가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. 현실감이 예, 좀 있었으면 좋겠다. 가까이 함께 두고 싶은 그런 어른 예,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. 예. 내 옆에 좀 있었으면 하는 우리 어른 예, 그런 정의감 넘치는 그런 인물이 강동우인데 사실 조우진 씨는 이제 전작들을 보면 정말 그 싱크로율 100%의 모습을 늘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도 강동우가 되기 위해서 그 리얼감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? 중점을 어디에 뒀는지? 일단 좀 친근하면서도 정감도 있는 그런 요즘 아저씨 요아정이라고 요새 많이 요아정. 예, 유행을 한다더라고요. 예. 거기에 좀 부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. 외형적으로는 또 좀 묵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독님 디렉션이 있으셔가지고 예, 고3 때 이후로 최고 몸무게를 경신했어요. 좀 묵직함을 외형적으로도 보여주기 예, 위해서 예, 살크업 벌크업 다 했고요. 예, 그런 저라는 배우의 모습 보지 못했던 모습을 강남비사이드에서 외형부터 여러분들께서 좀 만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야 여러분 조우진 씨가 표현하는 묵직한 요아정, 우리는 요아정을 다른 식으로 사용하는데 예, 또 다른 요아정이 탄생을 했습니다.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